바깥쪽을 보고 이렇게 돼야 상대방도 돌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이제 횡이 먹었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 백드라이브도 멋. 굳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플립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랜만에 리시브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리시브가 뭐 같아요? 코스하고 서비스까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기본적으로 횡회전 서비스에서 반카트 반회전을 많이 어려워하고. 그렇죠. 네. 이제 백 서비스 마찬가지로 반카트 반회전 식으로 해서 약간 화 쪽으로 해서 원바운드 이제 나갈랑 말랑. 네. 될 듯 말 듯 한 서비스. 예. 요 두 가지가. 제가 오늘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선수들도 다 어려워하는데. 일단, 오늘은 짧은 공. 네. 나갈 듯 말 듯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공인데, 진짜 단순히 횡회전이면 이거를 내 카트로도 그냥 확 찍어서 누르면은 상대방이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반회전 같으면 이걸 찍기도 뭐하고, 대다가 뜨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요거 이제 치다가 그냥 치려고 그랬는데 걸리기도 하고 어려워. 요거를 치는 방법하고 팁을 좀 드릴게요. 자, 리시버 해 주세요. 어떤 걸로 받는 걸로? 예, 카트로. 예. 카트로. 뭐 일단 카트로 제일 뭐 흔하니까 어찌 됐건 이거를 짧은 건데 막 세게 치다가 미스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기본적인 카트. 네. 라켓을 거의 다 안 잡으시죠? 이거 할 때도. 그냥 각도만 살짝만 잡아놓고. 그러니까 힘은 갖다 맞추기만 하는 거. 그렇죠. 맞추는데 이제 각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이건 손목을 꺾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아무래도. 좀 꺾죠. 저도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될 때는 라켓을 아예 놓고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냥 이 두 손가락만. 네, 저는 라켓을 아예 까서 잡고.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때 박성진 관장님 영상에서도 예.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애초에 백서비스를 넣으면 라켓을 좀 까서 잡아라. 그렇죠.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애초에 상대방이 백서비스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백서비스 넣으려고 자세를 잡으면 왜요? 이렇게 라켓 자체를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넣으면 이제 집에 가야죠. 왜냐면 갑자기 그 RF스에서 이렇게 넣으면은 네. 저도 벤치 보다가 갑자기 나가요. 네, 뭐 이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에 대한 뭐 팁이라고 하면 뭐 진짜 손목은 누구나 다 막 틀려요. 유연한 사람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패널드들이 쉽죠. 솔직히 이렇게 잘 받는 거는 페이크들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여기다 넣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저도 그래서 쉐이크만 만나면 백서비스 화쪽에다가 진짜 많이 넣어요. 네. 이제까지도 계속 통해요, 이 서비스가. 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넣을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네. 백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하나, 여기다 넣는 것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받는 그렇죠. 거는, 어찌됐건 이게 거의 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돼버리면 가운데나 포핸드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넣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딱 기다려서 공격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쪽으로 한번 더 받아주실래요? 기본적으로 지금 박상성 관장님이 되실 때는 내가 잡은 각보다 더 그렇죠. 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더 틀어줘서 상대방이 넣어도 더 어렵게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마저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아, 아이고, 다시. 마지막에 흘러나갈 수 있게 좀 더. 네, 바깥쪽을 보고. 이렇게 돼야 상대방도 돌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횡이 먹었을 때 이렇게 돌아오면 백드라이브도 걸었을 때는 이쪽을 보고 걸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죠. 포핸드 공격으로 잡을 때는 백서비스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백으로 잡으려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레슨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백서비스는 정말로 리시브할 때 백 쪽으로 보내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돌아서서 공격하기도 어렵지만은 백드라이브로 잡았을 때도 각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정말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다 여기다 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일단 연습이 여기다 돼야죠. 여기는 네. 어찌됐건 그냥 찍어. 여기는 안 해도 가는 데잖아요. 안 해도 가죠. 근데 그렇죠. 여기는 진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는 각보다 네. 나는 더 오버하면 오버했지 덜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완전히 들어준다. 자, 이번에는 이거 플릭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클릭 보여드릴 게 제가 레슨 할 때 진짜 회원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굳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플립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레슨 할 때 하는 거는 그냥 넣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한 볼을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각도만 잡아서 집어넣어주고 화쇼트 랠리나 드라이브 화쇼트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웬만하면은 이게 임팩트가 들어가지면은 어찌됐건 간에 예, 강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실이 많이 미스하면은 미스 한 번 미스하면 안 하죠. 네, 그렇죠. 안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집어넣기라도 해야 되는데 집어넣기가 아니라 그냥 띄워주는 걸 하시게 된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긴장을 좀 더 하게 되면 네.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네. 상황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튀긴다. 임팩트를 써서 쳐준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각도만 잘 잡아줘서 집어넣어주고 화쇼트나 드라이브 쇼트 랠리를 좀 가준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반회전 반카트이기 때문에 각을 열어서 받쳐놓고 쳐도 그렇게 뜨진 않잖아요. 어, 그래서 그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넣어주라고 네. 그냥 넣어주라고 받쳐갖고 그냥 넣어 그냥 흘려주는 거죠 말 그대로. 네. 네. 왜냐하면은 이 볼이 백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찌 됐건 간에 얻어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일단 세게 안 얻어맞는 게 첫 번째니까. 네.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줘갖고 얻어맞지만 않으면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방향만 확실하게만 잡아줄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상대방이 쇼트 되지. 막 백드라이브가 나온다던가 그걸 뭐 돌아서서 공격한다던가 이런 플레이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서 막 이쪽까지 가가지고 막 찍 저번에 말씀도 찍힌다나. 네. 사실은 그게 한 200배 더 어려워요. 사실은 들어가도 문제잖아요. 여기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여기까지 올려면은 최소한 우리보다 발이 더 빨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거죠, 사실.